네, 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눈에 띈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8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17% 이상이 늘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매출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1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요, 이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0%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4분기에 이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이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되면서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와 물류비와 같은 비용 요인도 안정화가 되면서 수익성 역시도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면서 매출액을 5%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올해도 과연 이 같은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나란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영업이익 1조를 달성했습니다. 먼저 메리츠 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15%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는 대외 악재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많게는 이 실적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메리츠 증권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악재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해온 건데요. 영업이익의 규모는 증권업계의 1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리츠의 화제를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28%가량이 성장했습니다. 매출 성장과 또 비율 효율화 전략을 펼쳐가면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한 메리츠 금융그룹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BGF 에코 머티리얼즈의 대표 이사가 경영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BGF 그룹은 2021년 코프라를 인수한 지 1년여 만에 반도체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KNW 인수에 나서게 됩니다. KNW는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소재 기업으로 전자 부품 소재와 자동차 부품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이 BGF 에코 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사업 그리고 반도체 특수 사업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 규모도 2천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50% 이상이 또 커지게 되는데요. KNW 인수에 나서는 이들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항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호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최장항 항체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존 항암제인 젬시타빈과 병용 투여해서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인데요. 이 신약은 최장암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을 중화하는 항체 신약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박소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대표는 임상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호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이 결과도 빠르게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